히트는 리니지2, 아이온, 테라 등 대작 MMORPG를 제작했던 핵심 멤버들이 모여 만든 모바일 정통 액션 RPG입니다. 다이나믹한 카메라워크, 화려한 이펙트 등 PC 온라인 게임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하여 모바일 게임 퀄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수준을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플레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히트 제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싱글 플레이 모드뿐만 아니라 1대1, 다대다, 3대3 등 실시간 PVP 모드를 지원하며 길드를 창설해 길드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들도 히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저분들께 항상 새롭고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월 2회 이상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월 말 콘텐츠 업데이트를 앞두고 열심히 제작 중에 있고요.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 준비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게임으로 히트를 선정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ail of Life는 PC 온라인 게임으로 오더원게임즈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임은 아니지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스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2017년 1분기에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고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Trail of Life는 어떤 그런 거대한 컨텐츠 덩어리들을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요. 유저들끼리의 협동과 갈등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툴을 저희가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일 오브 라이프를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게임의 몰입도는 매우 높은 대신에 다른 유저나 이제 게임 시스템 등에 의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기존에 좀 매니악한 게임이었다면 좀 더 이제 캐주얼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추구했던 독특한 재미, 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따뜻한 감성 보드게임 누구지는요. 그림책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메이킹 보드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했었는데요. 친구들끼리 쑥스러웠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이가 좋지 않은 남매가 관계가 되게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전략적 사고적인 보드게임과는 달리 저희 누구지 보드게임은 감정 표현의 보드게임입니다. 동물 속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활동으로 흉내내거나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확장 및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상상력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감정 보드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책을 바탕으로 했던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다가 그림책을 보고 또 그림책을 보다가 보드게임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림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흉내내면서 그림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돼서 이것을 발판으로 이 땅의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이야기를 제일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